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4장에서 7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범상치 않은 과제가 네 가지나 주어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비록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이방 땅이었지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을 실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폐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의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진정한 권위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털을 깎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4장에서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44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궁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 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우레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살아온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설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곳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그발 강가 이스라엘 산 디블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네 가지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가지 상징적 행위를 행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왼쪽으로 390일 눕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기간 곧 70년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390년은 390일로 남유다의 40년은 40일로 상징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390년은 대략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시기인 BC 537년까지의 기간으로 그리고 40년은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몸은 줄에 매여 움직이지 못하나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모습으로 예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다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떡을 인분 불에 구워 390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임할 극심한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 불에 떡을 구워 390일 동안 먹는 행위를 통해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 얼마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네 번째 상징적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흩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3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명령까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시작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성읍의 3분의 1은 전염병에 또 3분의 1은 칼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상징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이후에 겪을 그들의 비참한 삶은 다음과 같이 예고됩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이때 처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모세에 의해 기록된 레위기 26장에 경고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교육받아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그 남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디블라는 과자라는 뜻입니다. 오렌테스강 연안의 하만 남쪽 약 80km 지점에 있으며 디블라, 리블라, 림나 모두 같은 지명으로 보입니다. 디블라는 에스겔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언급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동쪽 경계의 성읍 림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디블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시드기야의 아들들, 귀족들을 끌어와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말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영토를 일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제사장 나라의 희년이 돌아와도 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알리시며 남유다 멸망이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70년 동안은 희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환란의 환란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유다 멸망의 모습입니다. 숲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왕정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라의 깃발을 내려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는 동포들에게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이유, 곧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고 이곳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시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